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오늘까지 협상에 나섬에 따라 광주시 현안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를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혁신전대가 마지막 기회라며 문재인 대표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무등산 정상에 자리 잡은 군부대가 50년 만에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 통과라는 변수만 남아있습니다. 이번 달 확장 개통안은 88 올림픽 고속도로의 명칭을 놓고 달빛 고속도로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최종 광주대구간 고속도로로 결정됐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혁신은 대표의 책임이라며 문재인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혁신 전당대회 말고는 당을 살릴 다른 대안이 없다며 문 대표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혁신 경쟁을 제안한 안철수 전 대표는 혁신은 대표의 책임이라며 문재인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리더가 혁신의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의지를 가지고 할 때만 성공했습니다. 그런 것 없어서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긴 경우 전부 실패했습니다. 민심을 되돌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신 전당대회가 최선이고 다른 길은 없다며 문 대표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다른 대안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그 혁신 전당대회가 저는 유일하고 최선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호남의 비주류 의원과 전략적인 제휴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인이나 계파의 이해득실을 따지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택시기사와 청년 CEO 등을 만나 호남 민심을 들은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도 광주에서 민심 다지기 행보를 계속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 전당대회 역제안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의 혁신안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당 혁신의 출발은 혁신위의 혁신안을 실천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인적 쇄신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역제안에 대해 문안박 지분 나누기 야합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면서도 새정치연합의 내부 개혁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신당 창당에 합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안박 연대 미흡성을 지적하며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 개최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어제 한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 혁신과 통합을 위해 국민과 당원의 민심은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호남의 민심은 당명을 포함해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 네 번의 총선을 앞두고 전부 다 1월과 2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했다며 그것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남의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여수의 김성곤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 혁신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갑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새정치연합 4선의 김성곤 의원. 당 중앙위 의장이며 호남 최다선 의원인 김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당의 화합과 혁신에 조그만 걸음이 되고자 지역구 출마를 내려놨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최다선 의원이 지역구에서 표 몇 장 더 얻으려고 바삐 뛰는 모습이 미안하고 한심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공약 사항이던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미진한 부분도 자기 책임이 크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당에 제가 보원하는 길은 내년 총선까지 저희 당의 화합을 위해 저의 온몸을 태우는 일입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당의 재외동포위원장으로 200만 재외유권자를 챙기고 내년 각 지역구 해외 투표에서 당 후보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에서 수도권 13 지역 출마 등에 차출한다면 그것까지 피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9대 의회에서 호남 지역 4선 의원의 중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호남 물갈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오늘은 12월 첫날입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나주가 영하 2.2도, 광주가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14도까지 올라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어제는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광주공항에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구례와 나주의 가시거리가 100m, 곡성 200m로 짧아져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담양과 구례가 영하 1도, 순천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13도, 광주 1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농어가 피해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에 발효될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FTA 발효에 따른 돈의 농업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2천억여 원, 15년 동안 3조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업 인력 양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고원 같은 데에서는 이 커피를 재배하는 농가가 15농가가 됐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중국과의 FTA 발효 시 20년 동안 수산물 생산 감소액을 2천억여 원으로 예상했고 전남도는 940억 원이 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일단 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낙지나 오징어, 가리비 이런 종류가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데에서는 피해 보전 직불제를 통해서 보상을 할 거고. 전복과 김 등은 경쟁력이 있지만 낙지, 미꾸라지, 바지락 등은 무관세 수입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한국의 교역 상대 1위인 중국과 FTA 발효 시점을 눈앞에 두고 농축산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업 분야는 대응 용역도 마무리하지 못해 당장 내년 예산부터 체계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민선 6기 전라남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서 대부분 누락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남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가 사업 착수 13년 만에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 2천억여 원이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25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도 149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잡혀 있지만 실시 설계비에 불과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지만 정부 안에 아예 포함되지 못한 사업도 많습니다.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등은 내년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각종 현안이 줄줄이 예산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 관련 공무원들은 국회에 상주하며 막바지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정부 개별 의원님들 만나서 우리 전남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남 현안 사업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예산이 증액되거나 새롭게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목포 보성간 남해안 철도는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화순 백신 산업 글로벌 산업화 그리고 순천의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는 신규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루 더 연장해 심사를 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협상에 나섬에 따라 광주시 현안사업 예산이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예산결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합의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습니다.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등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 처리 좁히지 못해 오늘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야 협상을 통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지원 등 광주시 관련 예산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 확장 개통하는 88 올림픽 고속도로의 명칭이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로명은 시점, 종점의 이름에 따른다는 기준에 따라 88 올림픽 고속도로의 명칭을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로 정하고 내일 관보에 신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등이 달빛 고속도로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롯데쇼핑의 불법 재임대가 광주시 특별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롯데쇼핑을 고발하고 해당 부서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롯데쇼핑 광주 월드컵장은 시가 승인한 면적을 4,000제곱미터 가까이 초과해 전대하며 연간 사용료 45억여 원을 훨씬 웃도는 연간 70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광주시는 최초 협약 당시 입찰과 계약을 했던 실무자부터 국장까지 모두 퇴직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모레 국회에서 열리는 역사바로 세우기 2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5.18의 진실규명에 기여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공로패를 전달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5.18의 명예회복에 앞장섰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1995년 5.18 특별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와 함께 사진 전시회가 열립니다. 부동산 정상에 자리 잡은 군부대가 50년 만에 이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까지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국회 예산 통과라는 변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상 군부대 이전 사업이 구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광주시와 국방부, 환경부는 오는 목요일 군부대 이전과 함께 정상 자연 생태 복원 사업에 나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은 국방부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전 사업비를 마련하고 정상 자연 생태 복원은 환경부가 맡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군부대 이전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를 위한 사업비 15억 원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여야 간 협상 결렬로 예산안이 지난 9월에 제출된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지는 상황만 피하면 됩니다. 국방부 장관님한테도 다 보고가 되고 다 한 상황이고 그래서 기관 간의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 그런 점은 없죠. 부동산 정상인 천왕봉에는 지난 1966년부터 공군 방공포대가 50년째 주둔 중이며 군부대 이전은 광주시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유흥주점 종업원이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여성인권지원센터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 지역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성 한 명이 업주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해당 유흥주점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이며 현재 뇌사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매일 가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병원 측 소견에서는 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해당 대학 측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선대학교는 같은 의학전문대학원생인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34살 박모 씨에 대한 징계 처리를 하기 위해 학생 지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는 오늘 오후에 가해 학생인 박 씨를 불러 소명을 받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박 씨의 범행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형을 내린 데 대해 누리꾼들은 봐주기식 처벌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광고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2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의 인터넷 광고 대행 업체를 차려놓고 유명 포털에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자영업자 2,800여 명으로부터 54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광고가 나가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계약 초기에만 광고를 해주고 광고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 등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실련은 조 사장 등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매입 과정에서 제3자인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회사 측에는 손해를 입혀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 논란 속에 순천대 박진성 신임 총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교내에서 장례 퍼포먼스로 총장 인사에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상복을 입은 교수들이 상여를 짊어지고 교내를 행진합니다. 캠퍼스에는 어느덧 무거운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이어서 진행된 노제, 교수들의 표정에는 애통함이 묻어납니다. 정말이지 지옥스럽습니다. 어찌 감히 통치라는 명목으로 민주주의의 가치, 대학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을 민주주의의 사망으로 규정한 교수들은 이 같은 장례 퍼포먼스로 정부의 총장 인사를 규탄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학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나갈 겁니다. 일부 구성원들의 반발 속에 담담한 표정으로 취임식장에 들어선 박진성 신임 총장은 구성원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부 구성원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이렇게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이뤄질 처장급 인사에서 구성원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슬로시티 신안군 증도에 대규모 리조트가 새롭게 들어섭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투자 협약을 맺은 지 3년 만인데요.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태평염전과 끝없이 펼쳐진 갯벌 그리고 바다. 신안군 증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한 해 80만 명에 이릅니다. 관광객 규모에 비해 숙박시설이 여유롭지 못했는데 새롭게 대형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해저 유물이 발견된 곳이란 의미를 살려 보물섬, 트레저 아일랜드 리조트로 명명됐습니다. 섬이 많이 있지만 연류하여 상주하고 또 관광 레저를 프라이빗하게 최대한 사적인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트레저 아일랜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도 본도와 소단도, 대단도를 모두 다리로 잇고 300실 규모의 리조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바닷물을 이용한 스파와 수목원, 전망대, 요트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추고 지역 농수특산품 유통도 한자리에서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467억 원의 사업비 모두 민간 자본으로 꾸려집니다. 지난 2012년 신안군 전라남도와 투자 협약을 맺은 뒤 3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증도 임자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이 우리 신안군의 북부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는 신안군은 2017년 리조트 완공까지 도로망 확충과 특히 중국 관광객 유인책 마련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대구의 주택시장 열기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식을 줄 모르고 뜨거웠고 그래서 과열됐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활발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뚝 떨어졌고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미분양 아파트도 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아파트 분양 단지마다 청약 경쟁률이 수십, 수백 대 1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투자와 거래는 지난 여름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51%가 분양권 거래였고 1월부터 9월까지는 월 평균 41%가 분양권 거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들어 분양권 거래가 전체의 32%로 뚝 떨어졌습니다. 7월을 정점으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였던 분양권까지였던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의 어떤 거래량 감소가 나타났고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어떤 부동산 침체의 어떤 신호탄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분양 아파트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1,000가구 정도였던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꾸준히 줄어 10가구 정도로 감소했다. 지난 9월부터 다시 늘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물량이 약 2,000가구를 기록하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상 신호를 감지한 투자자들은 빠져나오려고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주택 거래의 정체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 KPS가 나주시 다도면에 R&D 콤플렉스를 건립합니다. 어제 착공한 한전 KPS의 R&D 콤플렉스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구개발과 연수시설 등을 갖추고 오는 2017년 8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598억 원이 들어가는 신축 공사에는 금호건설과 우미건설, 태영건설 등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합니다. 2015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광주와 전남 지역 중학교 3학년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광주 지역 중학교 3학년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 등급 비율은 5.2%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남 지역 중학교 3학년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4.9%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성취 목표를 20% 미만으로 달성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진급하더라도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력 수준을 뜻합니다.